안녕하십니까. 커넥티드 안효상입니다.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서울시가 추진한 장기 전세 정책에서 르 코르비지의 말을 흉내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런 슬로건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불평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일 텐데, 그래서 오늘 토지 더하기 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 남기엽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기엽입니다. 예. 한국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네. 토지 더하기 자유연구소부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언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연구소 만드셨나요? 토지 더하기라고 하니까 약간 저 네. 아주 새롭게 들리네요. 토지 플러스라고 했었는데. 이 연구소는 07년도, 2007년도 11월 초에 설립을 했어요. 참여정부가 이제 네. 말기인데 그때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예, 뭐 그것 때문에 정권 빼앗겼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나왔으니까. 예. 토지정의 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아 이제 우리가 연구, 이론과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연구소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벌써 14년 정도 됐는데 네. 그동안 하신 활동은 어떤 거? 주로 연구소니까 이제 연구 활동을 많이 했고요. 책을 많이 써서 보고서도 제출하고 선거 국면에서 이제 또 대선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저희가 또 제출한 것들이 채택되기도 하고 예, 계속 뭐 하여튼 연구 보고서 책 이런 거 쓰는 것으로 저희는 계속 활동을 했죠. 예, 뭐 이따가 더 길게 나누겠지만 그래서 14년 동안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의 활동의 결과 네. 어떻게 해야 된다를 한마디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토지에서 나오는 거를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전 국민이 골고루 다 나눠야 된다. 이게 예. 평등한 토지권을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예,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왜 그런가 예, 하나하나 좀 예. 짚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 문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지난 네. 3월에 네.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방안 연구 이런 보고서를 네. 내셨고 용해인 의원실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함께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토론회에서 네. 이 내용에 대해 발표도 하셨는데 먼저 보고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하나하나 따져가보도록 할까요? 예, 부동산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 토지와 건물의 합이 부동산이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다. 건물은 인간이 만들어냈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불평등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다. 주범이다. 예. 네. 예.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 대안으로 이제 기본소득형 토지 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죠. 원인 진단 그다음에 대안.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저도 그 토론회 발표하신 것도 보고서 봤는데 네. 그 원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평등 예, 예.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예, 토지 불평등을 보면 보통 불평등 하면은 이제 진위 계수라고 하는 걸 예. 따지거든요.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1945년에 농지개혁 전에 네. 그때 당시에 진위계수가 0.75 정도 됐어요. 토지에서? 네네, 토지 진위계수가. 엄청 높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진위계수가 0에 가까우면 굉장히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우면 완전히 불평등한 건데 0.75니까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그러던 게 이제 1950년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단행된 이후에는 0.38, 0.40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 예. 있었네요. 지금은 토지 소유 진위 계수가 0.811. 그러니까 해방 전보다 빙빙빙빙 더 나빠졌네. 빙빙빙 돌아가지고 제자리보다 더 나빠진. 예, 예, 예 그렇죠. 0.75보다 더 나빠진 거죠. 0.811이니까. 근데
19년 잘 저기 데이터거든요. 0.811이. 근데 2018년에는 0.809였어요. 더 계속 나빠지는 추세인데. 나빠지는 추세죠.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른 조치가 없다면 네. 더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여요. 네. 하위 계층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땅도 이제 팔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을 처분하면 또 상위 계층이 또 그것을 사들이고 그러면 이제 소유 불평등이 더 심해지겠죠. 당연히. 지금 토지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이 어떤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네. 그중에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토지 불평등이 예. 소득 불평등이 어쨌든 주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그러려면 부동산 소유 혹은 토지 소유로부터 이제 뭔가 소득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이른바 네. 이제 불로소득이라는 게 나올 텐데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전부 불로소득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건물을 내가 샀어요. 임대소득에 대한 이익이 나올 텐데 그거를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다른 자산에 예. 투자했을 때 그 평균 수익을 평균 수익, 초과하는 예. 거를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부르죠. 보유했을 때는 그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 처분했을 때는 또 매매 차익, 그 두 가지의 합을 불로소득이라고 불러요. 뭐. 부동산에서 나는 건 다 불로소득이다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는 정부 통계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계산이 그 하여튼 나오지가 않아요. 불로소득이 얼마인지. 2000년대 중반에 참여정부 때 부동산 소유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상위 1%가 얼마를 가지고 있네, 10%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 나온 거고. 이제 그리고 매년마다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년마다 한번 발표하는 걸로 바꿨죠. 임기 중에 한 번만 발표하면 되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주 또 잘게 썰어가지고 토지 소유 통계를 발표해서 진익 개수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통계를 발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공해서 불로소득이 얼마나 나왔는지 추산을 한 거예요. 매매 차익을 추산하려면 이게 이제 언제 샀는지, 언제 팔았는지,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국세청 자료에 보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양도 차익이 얼마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다 국세청 자료에는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많아요. 1주택 9억 미만은 안 내니까 아예. 또 법인의 양도 차익은 또 거기 국세청이 또 들어있지 않아 자료에. 그건 또 따로 해요. 법인세에서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 자료에서 이제 뭐 부동산 주택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그 상가 빌딩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토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거든요.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취득세가 얼마인지는 다 나오니까 취득세도 비과세가 많은데 감면도 많고 비과세 감면이 얼마인지도 통계도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더하면 한 해의 취득세 예를 들어 주택의 취득세가 이제 딱 나오잖아요. 취득세 총액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주택 전체에서 얼마나 거래됐는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율도 나오고 취득세액이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몇 프로가 거래됐구나. 아, 예. 그걸 계산해 보니까 주택은 10년 정도 보유하는 거로 10년에서 12년 정도 보유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정부에서도 발표할 때 보면 평균 주택 보유 그 기간이 10년이다 10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올해에 올해는 그러니까 전체 주택에서 10%만 거래가 된 거고. 그 10%는 언제 구매한 거냐? 10년 전에 구매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추산을 했어요. 아이고, 어렵네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전에도 이걸 몇 번을 했었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느냐고 이제 계산을 많이 해봤죠. 2007년에서 2019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매년 16.2%. 예, 불로소득이 나왔고, 2019년에는 352.9조 원 발생했어요. 계속 불로소득 규모가 증가하더라고요. 뭐 그도 그렇게 이제 매매 차익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차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예. 한 20% 가까이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우리 GDP의 예, 20%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악성인 게 뭐냐면 이 불로소득은 뭐 불로소득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은 비생산적인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잘 되려면은 사실은 사회적 차원에서 생산적인 활동은 장려해주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생산적 활동은
그런 단념시키게 이렇게 좀 제도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생산적인 활동인데 소득이 생겼으니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이제 소득이 줄어든 거죠. 토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줄어든 거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소득 불평등이냐 자산 불평등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잠깐 있었어요. 보고서 보니까 부동산 불평등, 토지 불평등이 이제 소득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어느 정도 되는지. 소득 불평등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각 부문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소득에서 각각이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게 35%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금이 높아요. 임금 사이즈가 한 700조 정도 되니까 임금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5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업 소득과 뭐 다른 게 있는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예를 들어 임금의 사이즈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임금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게 줄어들어요. 근데 부동산은 소득이 증가하면 불평등의 영향을 더 많이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죠. 그래서 뭐 그 소득 불평등이냐 자산 불평등이냐라는 문제보다는 이게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한 문제 같고 거기에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해법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부동산 불평등, 토지 불평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런 걸 제시해 주셨는데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이게 뭔지를 토지보유세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형이 붙었으니까 아, 토지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분배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의 세제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요. 또 고가의 어떤 일정 가격 이상에서 대해서만 걷는 건데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토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 보면 이른바 뭐 공유지 공유부라고만은 모두의 것이죠. 공기나 뭐 자연환경이나 이런 게 모두의 것이듯이 땅을 사람이 만든 적이 없고 그리고 땅 가치가 올라가는 게 그 땅 주인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땅을 모두에게 뭐 n분의 1을 다 나눠주는 거는 이거는 이거 할 수도 없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땅이 이제 필요한 양이 다 다르잖아요. 얼마가 필요한지를 또 뭐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문제가 많고 근데 토지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거기서 나는 이익의 일부를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면 아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받는 거로구나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권리 때문에 받는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가 있죠. 정기적으로 인식을 하면. 그래서 이제 토지에 집중해서 과세하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에도 부과하거든요. 근데 건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기에는 약간의 이제 그 정당성의 이게 좀 저기가 있죠. 그래서 토지에 집중해서 토지 보유세 과세해서 그거를 n분의 1로 모두에게 나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 종합 부동산세하고 재산세는 그냥 통합해 버리는 건가요? 이걸로? 종합 부동산세를 이제 폐지하는 거죠. 폐지하는 거죠. 새로운 국세를 도입하는 건데 기존의 종부세는 이제 한계가 많아요. 세금을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더해 가지고 거기서 인별로 합산해서 만약에 안효 선생님이 이제 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아, 그랬으면 건물도 가지고 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주택만 따로 더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건물은 또 건물별로 따로 더해서 또 세금을 부과해요. 건물이 깔고 있는 땅.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거죠.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각각 더해서 내니까 이제 세율이 또 누진적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는 주택이 깔고 있는 땅, 건물이 깔고 있는 땅, 그게 일반 땅, 땅은 다 개인이 법이든 하여튼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례세든 누진세든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토지 보유 관련 세금이 굉장히 기존에도 낮은 거죠? 세율 자체가 굉장히 낮죠. 예,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 그러니까 높은 취득세는 거죠. 굉장히 높고. 이게 보유세가 45%, 거래세가 한 55%.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가 보유세예요. 취득세는 거의 없고. 아, 좋은 세제 구조가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 경향이고, 보유세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데, 왜냐하면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에 대한 소득의 규모가 줄어들어요. 매매 차익도 줄거든요. 기대되는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인이 주는 인연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은 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경우만, 뭐 가격도 잘안 올라가고 임대소득이 생기긴 하는데 다른 데하고 투자했을 때하고 뭐 약간 높을까? 뭐이 정도라면 굳이 내가 여러 채를 들고 있거나 사용하지도 않을 어디 땅을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게 이제 부담스러운데 또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땅이 없는 우리나라 땅이 없는 세대가 38.7% 세대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받는 것만 있는 거고 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받는 거와 내는 거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받는 게 많은 사람 그걸 이제 순수의 세대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더 훨씬 많고. 기존의 보유세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종부세든 재산세든 재산이 없어. 그게 보유세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보유세가 강화된다고 하면 어잘 됐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세금 내나 봐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나라 또 언론들이 뭐 폭탄? 세금 올라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도하니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또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나나 보다. 그래서 심지어는 반대까지 한단 말이에요. 보유세가 좋은 세금인 거는 아는데 이런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나. 늘 과제였죠. 그렇죠. 저희로서는 늘 과제였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하고 결합하면 이게 적극적 지지자가 생기니까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라는 거를 이제 제출하게 된 거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가 도입되면 네네.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뭐 누진이냐 뭐이 비례냐 이제 다 다른데 저는 이제 누진으로 이제 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누진으로 가면 15억 정도 1주택자 안에서 3인 가구 15억 정도까지는 받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15억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누진이라서 예, 그렇구나. 누진이라서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들은 거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던지겠죠. 집을. 어차피 집 갖고 있어봐야 세금만 계속 내고 기대 수익도 떨어질 테니까. 떨어지고 보유세가 강화됐으니 떨어지고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주택 보유의 경향이 많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비싼 집을 소유하려고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이제 싼 집보다는 비싼 집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켜가지고 한 집을 산다 하더라도 비싼 집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은행의 노예가 되고 그러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들어오면은 자기 소득에 맞게 주택을 사고 그리고 더싼 집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이 경제적인 유인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 혜택을 줘서 더 저렴한 주택을 소유하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기존의 보유세는 부담을 엄청 줘가지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거라면 그 조세저항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이제는 혜택을 줘서 오히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있어. 중저가 주택은 고가 주택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어. 그거를 매번 확인하니까 투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뭐 일종의 이제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로 아, 전환하는 맞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러면 뭐 기본소득형 토지 보유세가 도입됐을 때 네. 그런 뭐 순수의 순 부담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경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투기를 이제 잘안 하게 될것 같아요. 경제 행위자들이. 부동산 투기는 이제 좀 근사한 말로 지대추구 행위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가 증대되는 활동이 아닌 거. 이미 생산된 거를 가져오는 행위가 이제 지대추구 행위의 만약 특징인데.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런 행위가 확 줄어들고, 특히 저는 이제 법인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회사가 토지 투기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이제 개인은 계속 파는 국면이고요. 법인은 계속 사들이는 거로 나와요. 그리고 토지에 투입하는 자금의 규모가
선진국의 한 9배 정도 돼요. 법인이.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가 원래 하려는 일을 안 하고 땅 많이 사고 있다는 뭐 현대자동차 사옥 짓겠다고 거기 한전 부지 산 게 가장 뭐 유명한 일이긴 하지만. 수도권에 보면 저희 고향이 이제 화성인데요. 화성 근처에 가보면은 뭐 공장이 정말 많아요. 난립해 있는데 거기 들어온 공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이제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공장 가격, 그 부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열심히 이윤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벌거든요. 뭐 기술 개발하고 경영 혁신하는 것보다 땅값 올라가는 게 수도권에 있는 공장은 특히나 그렇고 그러니까 법인들의 주로 돈 버는 행태가 그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블루득을 또 양쪽으로 다 추구하는데 만약에 토지보유세, 기본소득 토지보유세가 들어오면 법인의 부담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인의 토지 투기가 확 줄어들고 땅값이 안정이 되면 이제 새로 이렇게 회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 기업이나 또 땅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 공장을 또 확대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들은 되게 불리해지는 거고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대응하겠죠. 이제 토지는 이제 점점 좀 팔고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이게 부동산 개발회사인지 제조업인지 애매모호한 데가 많습니다. 또 뭐 수도권은 또 생산에 이용한다고 해서 세금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미국 보면은 생산에 이용하든 안 이용하든 한 뭐 보유세가 2% 가까이 돼요.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보유세가 2%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뭐 0.2%, 0.3% 세율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율만. 뭐 예, 대놓고 투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개별 기업에게는 가장 유리한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니 꽤 오래 전부터 무슨 회사들 안에 작은 회사들도 안에 부동산 팀 두고 예. 했다는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한 80년대, 90년대부터 들은 얘기니까. 보험회사들도 예. 많이 그러고. 자기 본업보다는 네. 부동산 토지 투기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번다. 그런데 네. 이제 기본소득형 토지 보유세 혹은 뭐 보유세가 도입돼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도리어 이제 경제가 더 뭐 역동적일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도 그렇고 법인 회사들도 이제 지대추구 행위, 토지 투기 행위를 안 하고 이제 자기 본업에 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대 추구 행위가 네, 네. 워낙 만연해 있어서 네. 아주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 자본주의가 뭐냐? 네. 뭐 혁신을 통해서 뭐 돈을 버는 건지 그냥 깔고 앉아서 돈을 버는 거냐, 혹은 뭐 울타리 치기해서 돈을 버는 거냐 이런 의문까지 드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 그래도 충분히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토론회 그때 제목처럼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열정으로 어쨌든 해오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LH 사태가 났었잖아요. 임직원이 토지 투기하는 거 비난받고 뭐 처벌을 또 받아야 되겠으나 이제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거 그대로 두면 나라가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진 것 같아요. 아래로부터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가 아주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좀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굉장히 무르익었고 성숙했고 곧 이게 이제 도입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같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예, 뭐 이런 예. 청하시는 분들이 같이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니까 이 토지 불평등이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임계점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예, 0.811이니까. 예. 좀 있으면 일 가겠네요. 그러다가 뭐 그 정도가 되면 어쨌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예. 만연하고 소득 불평등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뭔가 어쨌든 특단의 대책, 대범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자기 혜택이 가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네네. 이게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 한복판에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남기엽 소장님이 제시하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